안녕하세요. 코니오 앵무새 가족의 새 보금자리 층개참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앵무새 삼총사 꽃순이와 삐삐, 벨라는 요즘 많은 시간을 여기서 지낸답니다. 집 구경을 좀 하려니까 아이들이 뭘 보냐며 난리네요. 꽃순이도 새로운 보금자리가 정말 마음에 드나 봅니다. 하루 종일 이곳을 떠나지 않으니 말이에요. 얌전히 삐삐도 이 안에서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삼총사 모두 여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참 잘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월 22일, 놀랍게도 코니오 앵무새 알 3개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꽃순이와 삐삐와 벨라 가운데 누가 이 알들을 낳았을까요? 처음엔 누가 엄마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삐삐가 알을 굴려보고 부지런히 자리를 고르고 있네요. 아마도 삐삐가 엄마가 되었나 봅니다. 아직도 알을 품기엔 어설픈 초보 엄마 삐삐.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개의 알이 태어났어요. 근데 과연 누가 아빠일까요? 드디어 삐삐가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알을 품는 삐삐 곁을 꽃순이와 벨라가 꼭 붙어서 응원을 하는군요. 잠을 잘 때도 모두 옹기종기 모여서 온기를 나눕니다. 알을 품는 엄마 삐삐가 아름답고 경건하네요. 엄마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코뇨 삼총사는 모두 함께 육아 중입니다. 아름다운 가족이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월 27일, 이제 5개의 알이 태어났습니다. 삐삐는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도 알을 품으러 부지런히 돌아오네요.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꽃순이가 아빠인 것 같네요. 서툴지만 알 품기를 도와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12년 동안 꽃순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름을 꽃돌이라고 바꿔야 할까 봐요. 3월 3일 모두 6개의 알이 태어났습니다.
꽃순이가 알품길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서툰 솜씨로 쩔쩔매고 있으니 엄마 삐삐가 나서네요. 아무래도 초보 아빠를 믿을 수는 없죠. 정말 놀랍죠? 저렇게 작은 몸으로 알 6개를 다 품어내네요. 꽃순이, 아니 꽃돌이가 삐삐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 왔습니다. 코니워 앵무새들은 어미가 알을 품는 동안 아빠가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입으로 토해내 어미를 먹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쉬지 않고 이 일을 반복하죠. 꽃돌이도 아빠의 임무를 탁월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알을 품는 동안 아빠 코뉴어는 체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통통하게 살이 쪘던 꽃돌이도 이제 홀쭉해졌답니다. 아빠 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삐삐와 꽃돌이는 알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려고 날마다 애를 씁니다. 오늘은 따뜻한 담요 속으로 옮겨주는군요. 아가들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삐삐와 꽃돌이는 오늘도 열심히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새들은 이번에는 우리 곁에 오지 못했습니다. 알을 품은 지 한 달이 넘어도 어떤 알도 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개 모두 무정란이었죠. 그동안 애쓰며 품었던 사랑의 수고만 남았습니다. 코니오 앵무새들의 경우 첫 번째 산란은 무정란일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헛된 노력으로 끝났지만 지난 한 달간 보여준 삐삐의 모성애와 꽃돌이의 부성애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코뉴어 삼총사 막내 벨라의 공동육아도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켜보며 가슴 뛰고 설렜던 저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새 생명들이 우리 집에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